이제 15쪽으로 갑니다. 15쪽인데 처음인데요. 이제 요번 달은 이제 강의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쉬운 거 아주 쉬운 거는 이제 쭉쭉 지나갈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중요한 거 위주로 진행할 테니까 잘 쫓아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맨 앞에 가면 이제 역시 이제 조세 그 이제 15쪽 말고 15쪽 보기 전에 다시 갈게. 맨 앞에 보면 교재 순서가 나오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편이 뭐 조세총론, 2편이 지방세, 3편이 국세인데, 요건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희가 배우는 과목은 분명히 세법이에요. 세법인데 그 중에서 항상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 부동산 세법만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세법이 아니고 부동산만 하는데, 일단 이 부동산 개념은 똑같아요. 얘는 이제 항상 토지와 그 다음에 건축물에서 항상 이 토지와 건축물 저희가 보통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럼 부동산 세법을 공부할 때는 일단 이제 공부 이제 배울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이제 조세총론이라고 해서 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 세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지방세가 있고, 둘째는 국세가 있는데, 이거는 이 내용은 일반 세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세법이건 부동산 세금은 똑같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조세총론은 이제 각각의 세금,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는데, 이런 세금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배우는 게 조세총론 파트예요. 그럼 원래 이제 그럼 세금은 대한민국 세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는데, 보통 지방세는 일선 지방세 걷는 게 이게 지방세고요. 이제 일선 세무서가 걷는 게다 국세인데, 그럼 지방세 종류가 꽤 많은데 저희가 배울 건딱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이제 취득세예요.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는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가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 이렇게 세 가지가 지방세고, 국세는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냐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하나 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난달 달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배울 세금 딱이 다섯 개예요. 그래서 조세총론과 함께 다섯 개. 그럼 이제 취득세하고 이 등록면허세 이두 개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조세예요. 취득 관련 조세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거고, 양도세는 양도와 관련된 거예요. 항상 세 가지에서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 세 가지인데,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건요. 자, 취득 관련 세금은 분명히 두 개예요. 취득세하고 예, 등록면허세인데 둘다 지방세입니다. 양도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인데 얘는 국세입니다. 그럼 결국 취득 관련 세금은 대부분 뭐고? 지방세. 뭐고? 국세인데, 다만 보유는 구분돼요. 하나는 재산세는 뭐고?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이렇게 항상 둘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교재 볼게요. 이제 맨 앞에 가서 조세의 정의부터 갑니다. 15쪽 가면 이제 조세총론에서 조세가 뭔지에서 이제 조세의 정의 갈게요. 정의. 자, 일단 조세의 뜻은 뭐냐? 조세는 이제 세금의 세금. 그래서 세금을 의미해서 세금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써있나 볼게요. 자, 15쪽 갑니다. 맨 위에 1번. 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세금은 크게 둘로 구분됐죠? 국세와 지방세인데, 이때 국가가 걷는 게 국세가 되고, 지방세 걷는 게 이게 지방세예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둘로 구분하고, 그에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 법률, 이 법은 세법이죠. 세법에 규정된 과세 요건 충족한 모든 자, 개인 법인 모든 자에게 개별적인 반대급 없이 부과 징수하는 자보다 금전급부다. 결국은 이제 정부가 재정을 얻기 위해서 걷어간다 이거죠. 자, 이제 그걸 이제 다시 풀어 쓴게 밑에 2번인데 봐요. 첫째, 자, 과세 주체입니다. 자, 대체 누가 세금 걷냐? 항상 세금은 두 곳이에요. 국가에서 걷기도 하고 지방에서 걷기도 하고. 그럼 방금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걷는 게 이게 뭔 세? 국세입니다. 지방에서 걷는 게 뭐고? 요게 지방세에서 항상 모든 세금은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 둘로 구분되어져요. 그럼 보통 이때 국세는 어디? 보통 일선 세무서. 일선 세무서에서 내는 게 이게 국세고요. 지방세는
각각의 지방마다마다 걷어서 걷는 방법이 다른데,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고, 둘째, 도나 구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고, 셋째,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 셋으로 구분해요. 이거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전부 다 세무서지만 지방세는 각각 구분해요. 그 밑에 국세가 두개 있었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건 국세니까 어디 가서 내면 돼요? 세무서. 그래서 종부세하고 기니까 양도세. 이두 개는 국세니까 세무서 가서 내면 돼요. 근데 지방세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걷어가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별 지방세가 세 개인데, 이셋 중에서, 그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가서 내는 거, 얘네가 걷는 세금은 취득세예요. 그 다음에, 도하고 구가 걷는 건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시군구가 걷는 건 요건 딱 하나, 재산세. 그래서 늘상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세금 항상 국가나 지방에서 걷는다 이거죠.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왜 걷어가냐 이거죠. 자, 조세부가 목적인데, 자, 조세부가 1차적 목적은 국가나 지방에 뭐에 있다? 재정 수입. 그래서 국가나 지방에 재정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허나 2차적 목적은 뭐 소득 재분배 같은 목적도 있다고 되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어쨌든 국가나 지방은 뭘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재정 수입. 그래서 국가나 지방에 재정을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재정 수입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 세 번째인데, 자, 그럼 당연히 이제 3번이 뭐예요? 제목이 조세 법률주의인데, 그럼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항상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세법. 반드시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세법의 이 규정에 의해서 정부는 세금을 걷어가게 돼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법에 명시 안된건 절대 세금을 걷어갈 수 없다 해서 모든 세금은 반드시 세법을 준용해서 세금을 걷어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조세 법률주의. 그래서 반드시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만,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만 세금을 걷어가요. 그럼 법이 있다고 끝나? 아니에요. 법이 있어도 세법이 규정돼도 반드시 이제 내가 세금 낼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즉 과세 요건이라 해서 반드시 세금 낼수 있는 요건이 조성돼 있을 때 이때 세금을 납부해요. 반드시 내가 세금 낼수 있는 요건이 형성돼야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땅이 있어요. 땅을 취득하면 당연히 뭘 내요? 취득세를 낸다고 법전에 써 있겠죠, 법에. 또이 땅을 양도합니다. 양도하면 당연히 양도 소득세를 낸다고 당연히 법전에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갑이 있는데 갑은 한 번도 땅산 적이 없어요. 그럼 갑은 취득세를 낼 일이 있다 없다? 없겠죠. 또 갑은 땅을 산 적도 없으니까 판 적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양도세 낼 일이 없겠죠. 그럼 결국 어떤 얘기냐? 갑은 법이 정하는 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 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금은 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그럼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과세 대상이에요. 대상. 대체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갈 거냐? 두 번째,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대체 누가 세금 낼 거냐? 세 번째,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대체 얼마에 대해서 낼 거냐? 네 번째는 세율. 대체 몇 퍼센트만큼 낼 거냐? 반드시 요건이 다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3번 볼게요. 자, 헌법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대요. 되어 있고, 또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한다. 이때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에 의해서 걷어가게 돼요. 그 넘어서 네 번째 과세요건입니다. 반드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했죠? 그래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네 개를 과세요건이라고 하고 반드시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5번 조세 납세면 돼. 모든 국민은 다 세금들 의무가 있죠. 그래서 법률 정한 바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6번 비대가성인데, 그럼 내가 세금을 뭐 몇억을 내건 몇십억을 내건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자, 7번인데,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조세 납부 방법인데, 자, 이건 체크합니다. 그럼 자, 어쨌든 세금은 국가나 지방에서 걷어갑니다. 왜 걷어가요? 재정을 얻기 위해서 뭐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다 걷어가요. 걷어가는데 그 어떻게 걷어갈 거냐, 또 어떻게 세금 낼 거냐죠. 자, 나쁜데 대원칙은요, 내가 낼 세금이 크든 작든 간에 한꺼번에 일시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한꺼번에 현금 납부가 대원칙이에요. 내가 낼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관계없다 이거죠. 근데 모든 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예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냐면 분할 납부. 이게 하나이고, 둘째 뭐가냐면 물납이라는 게 있어요. 물납. 그럼 분할 납부가 뭐냐면 분명히 한꺼번에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한 번에 안 내고 얘를 나누어서 낸다. 나누어서 몇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내겠다. 이게 이제 분할 납부고요. 그럼 물납이 뭐냐? 물납은 분명히 금전 납부인데 돈 대신에 어떤 물건 가지고 대신하겠다. 이때 물건은 당연히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돈 대신에 부동산 가지고 세금을 대신 내겠다 이런 거죠. 그럼 저희는 원래가 이제 국세, 아까도 이제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고 세금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걸 다 하잖아요. 국세는 딱두 개만 공부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지방세는 세 가지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인데 그럼 어쨌든 다섯 개인데 그럼 저 다섯 개 세금은 어쨌든 대원칙은 한꺼번에 자 현금 납부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자 분할 납부나 물납이 가능한데 조심할 건저 다섯 개 세금이 다 된다가 아니에요. 저 중에서 분할 납부되는 건딱세 가지입니다.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되고요. 물납하는 건 뭐냐? 물납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재산세입니다. 얘만 물납이 돼요. 그럼 조심할게. 그럼 앞에 있었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이두 개는 무조건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한꺼번에 일시 금전 납부돼야 돼. 한꺼번에 금전 납부가 원칙이야. 한꺼번에 금전 납부 원칙이지 절대 물납과 분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조심할게요. 그러면 물납과 분납이 다 되는 거뭔 셈이가? 재산세. 그죠? 그래서 얘는 물납과 분납이 다 가능하다. 자, 좀더 볼게요. 그럼 이 물납과 분납은 그럼 이런 세금들은 그럼 무조건 물납분납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납부할 금액이 커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분납되고자 하면 최소한 내가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500만 원이 초과가 된 경우만 가능해요. 대신 양도소득세 분납은요, 얘는 납부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초과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초과된 경우. 그럼 재산세 물납도 마찬가지로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초과가 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세 정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 납부 방법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한꺼번에 금전 납부 원칙이다. 다음 예외 분할 납부와 물납이 있다. 이때 분할 납부는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가 있고 물납은 뭐가 있어요? 재산세가 있다. 이때 분할 납부할 때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납부 금액이 500만 원이 넘어야 되지만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고 물납은 무조건 10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자, 보셔요. 16쪽입니다. 맨 위에 6번 조세 납부 방법인데 자, 조세는 원칙이 한꺼번에 금전 납부 원칙이다. 다음 예외가 양도 소득세. 저희가 안 배우는 거지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뭘 인정하고 있다?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재산세는 일부 물납도 인정해요.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도 있고 분할 납부도 있다. 뭐 그런 정도까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세정의인데
한번 더. 자, 세금하여금 국가나 지방에서 걷어갑니다. 왜 걷어갑니까? 재정을 얻기 위해서. 뭐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자, 어떻게 한꺼번에 금전 납부. 다만 그게 불가능하면 물납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17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조세 부과 원칙인데, 자, 이거는 시험에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날 것도 아닌데, 이 부과라는 용어가 뭐냐면, 이제 저희 오늘 한 내용 중에,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부과라는 용어가 나오고, 징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징수. 자, 부과한다는 건, 정부가 세금 낼자한테, 야, 너 세금 내. 이렇게 통보하는 게 부과입니다, 이게. 그럼 징수는 뭐냐? 통보했으니까 걷어와야지, 그죠? 그래서 통보하는 게 뭐고? 부과요. 걷어오는 게 뭡니까? 징수입니다. 그럼 지금 뭔데? 국가가 세금 낼자한테, 자, 통보하는 거야. 야, 너 세금 내야 된다. 그럼 통보할 때,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반드시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라, 이거죠. 첫째가 1번. 자, 제목만 봐요. 실질과세 원칙인데, 세금 부과할 때는 항상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세금을 부과해야지, 이게 뭐 공무원 임의적으로 하지 마라, 이거죠. 사실관계에서. 두 번째, 신의 성실 원칙. 자, 세금 부과는 이제 정부가 하지만, 그걸 일은 누가 해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할 때, 공무원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해라, 이거죠. 세 번째, 세금을 과세할 때는 반드시 증거,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가야 됩니다. 뭐에서? 근거에 의해서. 넘겨서 네 번째, 조세 감면 사후 관리인데 이건 뭐냐? 세금은 내는 것도 있지만 세금은 감면받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돼요. 그럼 결국은 8년 경작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봐야죠, 그죠? 전부 다 관리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9쪽으로 갑시다, 이제. 자, 이제 조세 용어인데 이 용어는요, 세법을 쭉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의 단어.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단어 공부하는 건데 이 부분도 시험은 가끔 나요. 나는데 내용은 쉽다. 일단 1번. 자, 첫째 뭐예요? 과세 주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대체 누가 세금을 걷어가느냐. 그래서 세금 걷는 주체가 누구냐죠.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걷으면 뭐가 됩니까? 국세가 돼요. 지방에서 걷으면 뭐가 됩니까? 지방세에서 모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딱 둘로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보면 종류 봐봐요. 국가는 무슨 세? 국세. 아까 누가 걷어요? 세무서에서. 자, 지방세는 구분합니다. 첫째, 2번이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는 지방세. 3번이 도청이나 구청이 걷는 지방세. 4번이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로 각각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세는 다 세무서, 지방세는 각각의 지방에서 부과한다. 그래서 밑에 핵심 체크 보면 이제 지방세가 구분되어 있는데 뭐 굳이 외울 거 없고 다세 개만 기억해요.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걷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자, 등묘세 누가 걷어요? 도와 구. 재산세 누가 걷어요? 시군구에서 걷는다. 뭐 그런 거.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2번. 자, 20페이지 2번인데. 자, 이제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대체 어떻게 이 대상은 뭐냐? 대체 무엇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갈 거냐죠. 그래서 개념 보면 조세 부과의 목적이 되는 소득, 행위, 재산, 수익 등등 말한 데서 세금을 걷어가는 목적물. 그럼 이번 달 5월 달은 뭐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달입니다. 그럼 결국은 소득세는 뭘 갖고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럼 이 소득 자체가 뭐가 돼요? 과세 대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상물을 묻는 게 과세 대상. 그래서 박스 보니까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둘째 일정한 재산도 있고, 셋째 일정한 소득 같은 거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요. 이런 거 쉽죠? 자, 3번 갑시다. 자, 3번 제목이 뭐예요? 과세 표준. 우측 4번 뭡니까? 세율인데, 요두 개는 잘 보셔야 돼요. 저희 이제 세법하면 이제 늘상 고민하는 게 세금 계산이에요. 계산인데, 이 계산 방법은 다 똑같아요. 모든 세금이. 항상 계산 방법은 이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로 하고요. 산출 세액이 계산돼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다 계산 방법이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대요. 그럼 대체 과세표준이 뭐냐 이건데 이 과세표준은 이거예요. 이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때 반드시 존재하는 기준이고 세율.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요 기준에 곱하기 대상 저 기준에 곱하기 대상되는 거.
지역균등 곱하기 대상되는 걸 뭐지가 세율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건 현재 법에서 법에서 다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세금은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한다. 그럼 대체 그럼 과세표준은 이제 기준인데 요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첫째는 일정한 가액에 의해서 계산된 게 있고 둘째는 일정한 수량 등에 의해서 계산된 게 있어요. 그때 그럼 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에 의해서 계산되는 걸 보고 이렇게 불러요. 종가세. 일정한 수량 등에 뭐랍니까? 종량세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종가세입니다. 대부분 다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계산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저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갑이 요번에 땅을 사서 땅을 몇 평, 100평을 샀고 얼마에 샀냐? 1억에 샀다. 그럼 샀으니까 취득세는 계산해야겠죠, 그죠? 그럼 면적을 갖고 할 거냐, 금액 갖고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정해지면 이게 과세표준이고 이때 이게 면적 갖고 뭐라고 칭하고 종량세, 금액 갖고 뭐가 돼요? 종가세.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금액에 의해서 계산. 그럼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1억 곱하기 4% 이렇게 해요. 취득세 400만 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금액에 의해서 계산되는 게 많다.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저희는 일부 종량세도 배워요. 일부 나중에 볼 건데 나중에 어디 나오면 등록 면허세입니다. 이 등록 면허세에서 대표적인 게 말소등기. 이 말소등기는 말소 한 개에 대해서 부과, 말소에 대해서 부과하기도 한다. 자, 곱하기예요. 이제 곱하기 세율인데, 자, 종가세일 때하고 종량세일 때하고 세율도 두 가지. 그래서 종가세일 때는 무조건 곱하기 퍼센트가 나옵니다. 대신 종량세는 무조건 곱하기 몇 원이 나와요. 이때 퍼센트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정률세율이라 부르고 몇원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정액세율이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이 다 종가세니까 거의 다 이제 퍼센트를 곱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거의 다. 그럼 아까도 봤지만 취득 금액이 1억이었다. 그럼 1억 곱하기 얼마? 4%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계산 방법 이런 건뭐 쉽네요, 그죠? 자, 교재 봅시다. 자, 20페이지 맨 밑에 3번 과세표준. 자,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가액, 면적 등등을 말합니다. 우측 2번, 9번. 자, 종가세인데요. 과세 물건의 가액이나 금액에 의해서 과세 표준이 산출되는 거고요. 이번 종량세는요,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면적에 의해서 혹은 건수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 이게 종량세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종가세인데 밑에 박스 보면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 동그라미 칠게요. 말소 등기, 또 지목의 변경 등기 등은 매한 건, 매한 건은 매한 개입니다. 매한 개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건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그게 대표적인 종량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네 번째 세율 갑니다. 이 뭐예요?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이요. 그래서 종가세일 때는 항상 비율 퍼센트를 곱하고요. 종량세일 때는 곱하기 몇원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곱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죠. 결론 5번. 자, 세액 계산 방법. 뭐예요? 자, 항상 산출세금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 뭐예요? 산출세액. 얘만 기억하면 돼요. 대신 두 번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다. 그럼 결정세액이죠? 뭐 이런 거돼 있는데. 그건 되고요. 어쨌든 요거 하나. 무조건 모든 세금은 다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 산출의 반대말이 뭐예요? 출산이야. 출산이 뭐애 낳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같아요. 그래서 애 낳는 건 출산이고 세금 나는 거 뭡니까? 산출 된다고 하죠. 자, 이제 중요한 거 갑시다. 6번인데 6번은 꽤 중요해요. 자, 징수 방법 갑시다. 징수 방법. 자,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는 방법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부가 세금 걷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자, 아까도 얘기했죠. 5월 달에 뭐 하는 달? 요번 달? 가정의 달 아니에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그럼 세금 낼 자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 다 신고 납부하라 이거예요. 신고 납부하라. 물론 뭐 본인이 못하니까 이번 달 이제 세무산업 회사들은 이제 대목달이에요. 대목달. 대목 받는 날인데, 근데 원래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못하면 그렇게 회계사나 세무사를 시켜서 신고를 대신 위임시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직접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가 뭐냐면 또 있어요. 자동차세 같은 거, 혹은 적지 마세요. 재산세 같은 건데, 이거는 신고 납부 안 해요. 이거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집에 옵니다. 그럼 이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 내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또한 가지는 뭐냐?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 직원하고 얘기했는데, 오늘 월급날이에요. 월급날 신납니다. 그 월급을 타. 타면 세금을 떼요. 떼는 거 뭐랍니까? 원천, 징수. 이세 가지. 그래서 내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고지서 받는 방법이 있고, 원천 징수가 있는데, 물론 책에는 써 있지만은 저희는 원천 징수는 안 합니다. 왜냐면, 현재 부동산 세금은 원천 징수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해요. 두 개만 하면 돼요. 뭐하고 뭐하고? 내가 직접 내는 거. 고지서 받는 거. 두 가지, 두 가지. 그럼 이게 어떻게 따지면 쉽냐면, 그럼 신고 납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직접 뭐 계산해요. 자, 고지서는 내가 계산 안 해요. 그죠? 고지서 보면 금액이 다 찍혀요. 누가 계산합니까? 세금 계산을 정부가 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그냥 외우는 것도 좋지만, 요 계산을 대체 누가 했냐? 계산하는 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징수 방법이 정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세금 낼 자인 내가 직접 했다. 나, 납세의무자인데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경우도 있죠. 내가 직접 뭐 해서 계산하고, 계산해서 직접 내는, 납부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정부, 쉽게 과세관청. 이 과세, 관청이 얘네가 뭐 해서 계산해서 뭘 보내요? 고지서를 보내서 내는 방법도 있다. 이거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크게. 그럼 첫째. 그럼 내가 직접 내는 거 뭐라 하냐?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불러요. 신고납부라고 해요. 신고납부. 같은 말로 하면 신고납세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신고납부나 신고납세는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과세관청에서 고지서 받아갖고 내요. 이거 뭐랍니까? 첫째, 보통징수라고 해요. 보통징수. 보통징수. 같은 말로요. 이렇게 불러요. 정부 부가과세.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징수, 정부 부가과세. 그럼 다시 한번. 그럼 내가 직접 내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납부? 신고납부, 신고납세. 국가로부터 뭘 받아요? 고지서 받아갖고 내요. 이게 뭔 징수? 보통 징수, 정부, 부가과세입니다. 아니, 근데 왜 똑같은 게두 개씩 있냐, 이건데. 두 개씩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세금 자체가 두 개니까. 대한민국 세금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쓰이는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같아요. 그럼 신고납부는 얘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고요. 신고납세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보통징수 얘도 지방세에서 쓴 용어예요. 지방세. 얘는 어디? 국세에서 쓴 용어입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국세, 지방세 다 합치면 세금이 한 30개 가까이 돼요. 그걸 다 배운 게 아니라 몇 개? 딱 5개. 그럼 지방세 다시 합시다. 별게 뭐 있어요? 취득세, 또 등록 면허세, 또 재산세. 이세 개가 지방세고. 국세 두 개에서 써요. 뭐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그럼 다섯 개 세금만 저기다 갖다 꼽아넣으면 돼요. 그럼 첫째,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신고 납부 지방세인데, 자, 세 개야. 그럼 셋 중에서 어떤 게 신고 납부냐? 첫째, 취득세. 취득세. 요거. 그 다음 또두 번째,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록. 그럼 국세는 신고 납부 뭐 있냐? 자, 국세 두 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뭐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세가 신고 납부야. 양도 소득세가 신고 납부입니다. 등등등 이렇게. 그럼 다섯 개에서 두 개밖에 안 남았네, 그죠? 뭐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게 지방세, 국세. 그럼 지방세에서 고지서 받는 거딱 하나입니다. 뭐 재산세. 재산세. 국세는 뭐 있어요? 딱 하나.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세금마다마다 내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취득세하고 등록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세법상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이에요. 취득 관련 세금. 자, 양도세는 뭐예요? 부동산에 무슨 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이고요. 재산세, 종부세는 둘다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이에요. 항상 부동산 세금은 늘상 3단계예요.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 세 가지예요. 그럼 결국은 이 취득 과정하고 양도 과정 이 세금은 다 신고 납부를 하게 되고 보유 과정은 전부 다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을 걷게 돼요. 그래서 다시 취득 과정하고 양도 과정은 뭐에 의하고 신고 납부하게 하고 그게 아니면 더뭐 보유 과정은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걷게 돼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건데 제가 어제 뭘 샀다 했을 때 여러분은 제가 뭘 샀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더니 신기한 게 집에 있어. 그래서 이게 뭐야? 아, 이거 지난번에 산 거. 그럼 그때가 되면 알죠, 그죠? 그 결국 정부도 세금을 걷어갈 때 국가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걷고자 할때다 신고 납부하게끔 돼 있는 거고 이미 아는 건다 뭐, 전부 다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을 걷게 된다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인데요. 분명히 얘는 고지서입니다. 고지서예요. 근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다시 종합부동산세가 원칙은 고지서인데 납세자의 뭐에서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도 할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고지서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내가 직접 내겠다. 무슨 납부입니까? 신고 납부고 신고 납세고 고지서 받는 거 뭡니까? 보통 징수금 정부부가 과세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내야 돼요. 신고 납부가 됐건 고지서가 됐건 내야 되는데 이거 안 내요. 첫째, 자, 신고 납부가 불이행된다. 항상 하던 얘긴데 신고 납부가 불이행됐다는 건두 가지예요. 첫째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든가, 둘째 뭐 허위 신고했다. 이 허위 신고는 많게 한게 아니고 작게 신고가 작게 낮게 신고가 낮게 이런 게 있고 둘째 고지서 받았는데 안 냈다 고지서 받았는데 안 냈다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얘도부터요 얘도 그래서 이때 자 그럼 신고 납부하면 대체 뭐가 붙냐 이때는 신고 납부한다면 가산세라고 하는 게 붙고요 자 고지서 받아서 안 냈다 그럼 얘도부터 뭐가 붙냐 얘는 가 산금이라는 게 붙게 돼요. 가산된다는 건더 붙는 거죠. 더 붙는다, 더 붙는다예요. 단 차이점이 뭐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가산세는 얘는 세금이 붙은 거예요. 세금. 세금이 붙은 거고, 가산금은 얘는 이자가 붙은 거예요. 이자. 이자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붙는지 무시하고, 일단 항상 내가 직접 낸다. 무슨 납부입니까? 신고 납부라고 부르고, 불러서 법정기한 내는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고, 고지서 받는 게 뭐예요? 보통징수금 정부부가 과세고, 제때 안내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게 된대요. 자, 이거 읽어볼게요. 자, 21조 가요. 맨 밑에 1번이요. 신고 납부입니다. 자, 지방세는 신고 납부고, 국세는 신고 납세라고 합니다. 보죠. 납세 무자가 납부할 조세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기한 내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자 기한 내자 신고 납부라는 건자 뭐가 붙는데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비자 세목 보니까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재산분 주민세 쭉 되는데 그 박스의 마지막 줄 밑줄 단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종합부동산세가 원칙은 고지서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넘겨볼게요. 자, 2번 3번 묶어주면 돼요. 자, 2번 보통징수, 3번에 정부 부과과세인데, 자, 둘다 이제 뭘 받는 거예요? 고지서. 그래서 2번 봐요.
과세권자 혹은 그로부터 위임받은 세무 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해서 자, 동그라미 뭘 보내요? 납세 고지서입니다. 고지서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해서 지방세 징수하는 방법이고, 이때 기한 내안 내면 자, 뭘 붙인대요? 가산 금을 부과합니다. 다시요. 그래서 아까 신고 납부하면 뭐가 붙었고 가산세. 지금 뭐 붙어요? 가산금이 붙는데요. 자, 똑같은 건데 이제 3번가요. 정부 부과과세입니다. 납부할 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의 처분, 즉 고지나 결정에서 확정하여 국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납부기한 내안 내면 제가 뭘 붙여요? 똑같죠.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괄호 열고 상속세 중에서 예외가 있는데 이건 뭐 무시해요. 자, 볼거 없고 무조건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고지서에 의한다. 안 내면 뭐 붙어요? 가산금이 수반되게 된대요. 그럼 다시 결론. 내가 직접 내겠다. 무슨 납부입니까? 신고 납부. 고지서 받는 게 뭡니까? 보통 징수. 자, 신고 납부 제때한다면 뭐 붙는다고? 가산세. 고지 받았는데 뭐 붙어요? 가산금이 붙게 된대요. 자, 네 번째입니다. 특별 징수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에 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징수 방법.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자, 내가 직접 낸다. 무슨 납부입니까? 신고 납부요. 고지서 받는 게 뭭니까? 보통 징수 혹은 정부 부가 과세입니다. 이때 신고 납부한다면 뭐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다. 고지 받았는데 뭐 붙어요? 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각각 내용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이제 가산세가 볼게요. 자, 7번에 가산세와 가산금인데, 자, 이제 가산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제 붙는다? 신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붙는 게 요게 가산세인데요. 어떻게 붙고 얼마나 붙는지 볼게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이때 붙는 거죠. 신고와 납부가 불이행됐을 때 붙는 게 가산세요. 그럼 불이행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허위 신고입니다. 허위 신고에서 무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또 이때 가산세는 연체 이자가 아니고 조세의 성격을 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해당 세금 자체가 더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신고 납부할 세금 중에 취득세도 있었고 뭐 등록면허세, 양도세였는데. 그럼 가령 내가 이번에 양도세를 신고해야 돼요. 자, 신고할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양도세입니다.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했네. 안 해서 이번에 가산세가 붙었어요. 200이 붙었다. 그럼 결론 뭐냐? 결론은 양도세 1,200이 돼. 1,200. 이래 된다는 얘기예요. 즉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는 해당 신고 납부할 세금 자체가 증액이 돼. 이게 금액이 커진다. 그래서 얘는 뭐의 성격? 조세의 성격이 있다고요. 대체 얼마나 붙어요? 두 가지입니다. 항상 두 가지. 첫째는 신고에 관련된 신고 불 성실 가산세가 있고 또 둘째 납부에 대한 거뭔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종류가 두 가지. 내는 거는 한 번에 신고 납부하지만 정부가 붙이는 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한 게 있고 납부에 대한 게 있다. 그럼 다시 신고는 두 가지. 첫째 뭐가 있고 무신고. 둘째 뭐가 있고 과소신고. 그럼 무신고나 신고도 안 해버린 겁니다. 과소는 아까 얘기했죠. 적게 한 거고. 다시 무신고가 이게 일반 무신고인지 아니면 부당 무신고인지. 과소도 마찬가지에도 이게 일반 과소인지 아니면 부당 과소인지를 구분하죠. 그래서 항상 일반 무신고는 20%고요. 부당 무신고는 40%가 붙어요. 다시 일반 과소는 10%가 붙고요. 부당 과소는 마찬가지 40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당하다면 똑같아요. 항상 얼마? 40. 얘만 생각하면 돼요. 얘만. 대신 납부 불성실이다. 이건 무조건 하루 0.03, 하루마다마다 0.03%가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용은 뭐 이게 다예요, 이제.
얼마나 어떻게 붙냐도 중요한데 이 숫자 정도에서 특히 부당한 것 얼마입니까? 40%. 꼭 보죠 한번. 자, 가산세 봅니다. 교재 22쪽에 1번이에요. 맨 밑에. 자, 1번 가산세는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의무는 이제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이다. 주의할 건 절대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면 또 얘기하는 거지만 신고 납부 안 됐을 때 붙는 게 뭐고 가산세. 고지서 받아서 안 됐을 때 붙는 게 가산금. 그럼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신고 납부 안 돼서 붙는 가산세 얘기하고 있고요. 가산세. 근데 갑자기 가산금이 툭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신고 납부가 이행한 데면 당연히 붙죠. 세 번째, 가산세는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얘기 전에 양도세가 신고 납부 안 되면 양도세가 증가돼요. 그래서 해당 세금 자체가 증가되는 형태를 띈다. 다만, 해당 조세를 감면하게 되면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산세는 감면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가산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받는다는데 대부분이 가산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납부세액에 더 뭔다 가산하는 게더 많다. 물론 공제받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가산되는 게더 많아요. 우측 2번, 가산세는 납부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있고요, 납부 불성실도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다 되는데. 그 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역시 그 표도 내비두고 항상 이 숫자 그래서 일반부 신고 얼마? 20 부당부 신고 40 일반과소 10 부당과소 40에서 이렇게 숫자 정도만 기억해요. 그럼 결론 자 신고 납부가 이행 안 됐다 항상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세가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체크 보면 이제 그 가산세 종류가 있는데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안 나면 넘어가고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5쪽이 2번 가산금인데, 자, 가산금은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가산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